이런 병따개에는 비교가 안 돼요. 진짜 얘만 갖고 있는 병따개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예,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차가. 너니? 병따개가 따로 있던 게 아니에요. 병따개는 여기 있잖아요. 아, 진짜 이거예요? 네. 이거 한번 따봐. 오케이, 따봐. 따. 동생이 딴 거예요. 손가락으로요? 네. 이렇게 감싸요. 병뚜껑 밑에 이렇게 받쳐요. 저런 병따개가 어딨어요? 이거 좀 따져보세요. 예.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운동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좀 센 편이지 않을까요? 어떻게 하신 거예요, 이거? 손톱이 이게 들떠가지고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. 진짜 이분은 손톱이 특이하신가 봐요. 경력 17년에 인테리어 제 목수예요, 목수. 아, 그래요? 네, 손톱이 두껍고 좀 세니까 네. 바쁠 때 연필도 못 꺼내고 줄잣이를 해가지고 손톱으로 그냥 눌러요. 아이고, 확 차나요, 진짜. 아우, 아우. 날 더워서 일하는 동료분이 맥주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. 아니, 오픈오버를 안 가져왔네? 원래 손톱이 좀 두껍고 하니까. 그래가지고 한번 힘을 팍 주니까 뽕 하면서 따지더라고요.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. 처음에는 요걸 대지 않고 이렇게 손만 넣어서 따다가 이 밑에가 지렛대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기가 더 편해진 거예요. 아니, 그럼 몇 번까지 따보신 거예요, 그러면? 제가 제 술자리에서 재미삼아 따는 거라 세보진 않았는데 예. 그런데 만약 연속으로 딴다면은 한 10대병은 따지 않을까요? 시작! 뭐든지 무리하면 안 좋은 거죠. 앞으로는 저도 이제 병따개한테 양보해야죠.